07,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 야, 일반형. 일반형. 아까는 표준형이었지? 일반형의 그래프. 가로 2차 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는 완전 제곱거리인 요거꼴로. 야, 요건 표준형이잖아. 요거꼴로 고쳐서 그리래. 그러니까 그릴 때는 이걸로 그려야 돼, 이걸로. 요거는. 야, 왜냐, 요걸로 그리면은 좋은 게 뭐냐. 꼭지점이 좌표가 나오거든. 꼭지점이 좌표. P,Q잖아. 축의방정식도 x는, 아,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를 이제 요거 꼭지점 좌표 요거 구하기 쉽고 축의점 방정식도 x는 p 구하기 쉽잖아, 그렇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학교 시험에 요 일반형으로 내. 야, 요걸로 딱 표준형으로, 요게 표준형인데 표준형으로 딱 내주고 그 문제를 안 내. 그럼 어떻게 되냐? 일반형으로 낸다. 일반형. A, ABC, ABC로 내.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고쳐야 돼? APQ로 고쳐야 돼. APQ. 표준형으로 고쳐서 푼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분의 b 좀 마이너스 4ac, 축의방정식 s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외우는 거 아니다, 이거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아, 이건 암기가 아니야. 암기가 아니다. 이거 좀 이따 할 거고. 그러면은 일반형에서 좋은 거는 하나도 없냐? 하나 있어. 일반형에서 좋은 거는 뭐가 하나 있냐? y좌표 구하는 게 쉬워. y좌표는 요거지. y좌표는 x가 0일 때 값이거든. 그러니까 x에다 00 집어넣으면 c가 나오고, 요거는 되게, 그러니까 점 항상 0, c 지난다. 즉 상수항이 y좌표이 돼. 아까 이제 그래프 그릴 때 이게 y좌표을 안 구해서 그리면은 그래프가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언제나 꼭지점하고 y좌표는 반드시 구해서 그려야 돼. 뭐라고? 꼭지점하고 y좌표. 그두 개가 없으면은, 두 개, 꼭지점만 구해버리면은, 제대로 못 구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점두 개는 반드시 구해야 된다. 꼭지점하고. 그럼 y좌표 구하는 건 쉬워. 여기 C가 y좌표냐.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거 ABC 꼴을 APQ로 변형하는 이제 방법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제곱으로 묶는 거지. 그 완전제곱 묶을 때 어떡하냐? 자, 그럼 요거를 먼저 x제곱의 개수를 묶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a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a, b분의 x 더하기 c가 돼. 그 다음 어떻게 돼? 1창의 개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다고. 나누기 2에서 제곱했지. 그거를 더하고, 더했으니까 빼서 쌤쌤 만들겠지. 쌤쌤. 그러면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지.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놈은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완전제곱으로 안 나가는데 요 a를 곱하면서 나가지. a를 곱하면서. 그럼 a를 곱하면서 나가면은 이게 돼. 이거 제곱하면은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인데 요 a를 곱한다고. a를 곱하니까 요 a가 하나 없어져. 그러니까 4a분의 b의 제곱이야.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더하기 c를 하는 거지. 더하기 c. 그럼 더하기 c를 하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통분을 하면은 4a분의 b의 제곱 더하기 4ac가 되는 거. 요게 4a분의 4ac잖아. 그러니까 요 c가 통분을 해가지고 요게 되는 거야. 요게.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건 이제 한번 봐두면 되고, 실제로는 학생들이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거니까 그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돼. 엄청나게. 문제 보자. 65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에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그러면 이건 지금 A, B, C 유형이야. 그치? A, B, C 유형. 일반형이다, 일반형. 그럼 이거를 A, P, Q.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이거는 일반형이고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자, 표준형 바꿔주자. 그러면은 Y는 X제곱의 개수 마이너스 2로 묶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네. 4x, 그 다음에 더하기 3이지? 더하기 3.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완전제곱으로 묶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요 1창의 개수를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한다고. 이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은 4네 4.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하고 4를 더했으니까 쌤쌤 만들어질러서 빼기 4를 하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지. 그래서 뭐가 되냐?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는 묶으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지.
근데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요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가는 거야. 그럼 뭐 플러스 8 되는 거지. 플러스 8. 또 플러스 8이 되는 거 나간다고. 그러면 3에다가 8 더하면 11. 요게 이제 표준형이잖아. 표준형. 표준형. 따라서 이제 구할 수 있지. 꼭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꼭지점의 좌표. 2,11.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X는 2가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고치는 거 했다. 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 했어. 가로 2번. y는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4s.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이네. 그럼 2분의 1로 묶어야 돼. 분수, 2분의 1로 묶으면은, 요따, 2를 곱한 거랑 같아. 2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아, 좀 작게 써야겠다. 그래서 y는 2분의 1로 묶으면 2를 곱한 거랑 같아.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야. 2를 곱한 거랑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더해야 완전제곱을 묶을 수 있냐? 1차항의 계수. 1차항의 계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거를 더하는 거야. 그럼 16이네, 16.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6을 하는 거야. 야, 더하기 16 했으니까 빼기 16 해서 쌤쌤 만들어지, 쌤쌤. 쌤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제곱으로 묶이지. 묶인다. 그래서 뭐가 되냐? y는 2분의 1, x-4의 제곱이 돼. x-4의 제곱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받고 나가.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요, 마이너스, 그 2분의 1을 곱하면서 나가야지. 뭐 마이너스 8 되는 거지, 마이너스 8. 야, 그러면은, 꼭점 좌표 나왔네. 꼭점 좌표 뭐가 되냐? 꼭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8. 그러면 축의 방정식은 x는 4. 야, 너희들 서수능 했을 때는 꼭지점의 좌표, 축의 방정식 다 써라. 아, 내또 이렇게 쓰면 애들 서수능 났을 때 이렇게 또 쓸까봐 내가 굉장히 걱정되는데 너희들은 다 써야 돼. 다 써. 가로 3번. 아, 가로 3번이 아니라 66번. 이차함수 y는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3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이던 것이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 와.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건 뭐야 그럼?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된다는 얘기야. 꼭지점의 좌표가 p, q. 결국 무슨 말이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꼭지점의 좌표. 이해되지? 어? p 더하기 q 구하라며. 그럼 pq를 구해야 되는데 pq는 꼭지점의 좌표가 되는 거지. 아, 그럼 요 꼭지점의 좌표 구하라고 결론은.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일반형이니까 표준형으로 고쳐줘야 돼. 그럼 x제곱에 계수가 3이지, 3. 3으로 묶어. y는 3으로 묶으면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얼마를, 야, 이거는 그냥 더하기라면 되지, 더하기. 더하기 빼기. 굳이 뭐, 그치. 그리고, 그러면은 요 놈이 완전제곱으로 묶인다. 완전제곱. 그러면은 뭐가 되냐? y는 3.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은 밖으로 나가는데, 요 3을 곱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 되는 건 마이너스 3. 그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지. 야, 그럼 꼭지점의 좌표 나왔네.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야, 아까 p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q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p가 마이너스, 그럼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5네. 답이 그래서 1번이다, 1번. 67번. 다음 중 2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3의 그래프로 적당한 곳은?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근데 요게 이제 일반형 아니냐, 일반형. 그럼 일반형에서 좋은 건 하나 있다. 뭐가 좋다고? y좌표 구하는 게 쉽다. 그 그러니까 y좌표는 3이야. 플러스 3이지. 그 요거 y좌표는 0이고. 요건 플러스네. 요건 마이너스고. 요건 마이너스고. 요건 플러스고. 그러니까 답이 2번 아니면 5번이야. 2번 아니면 5번. 그러니까 찍더라도 2번, 5번 중에 찍어. 정 모르면은.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고. 야,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냐? 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적당한 것은 있는데,
이차함수는 꼭지점이 중요하다. 꼭지점.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푸는 게 가장 좋지. 요거는 꼭지점이 3, 4분면. 요거는 1, 4분면. 요거는 4, 4분면. 요놈은 y축에 있네. y축. 요놈은 4, 4분면. 그러면은 꼭지점을 구하자고.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거든. 이거는 이제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묶을 필요 없겠다. 그러면 이제 요놈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 그럼 얼마냐? 4지 4. 그러니까 더하기 4를 하면은 완전 제곱 묶여. 더하기 4 했으면 쌤쌤한테 해주기 위해서 빼기 4. 그럼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묶여. 뭐가 되냐? y는 x-2제곱이 되는 거지. x-2제곱이 되고 이두개 더하지. 마이너스 4에다가 3 더하면 마이너스 1. 그 꼭점이 잡히면 뭐야? 야, 꼭점이 2, 마이너스 1이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럼 4, 4분면인데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4, 4분면이고 그러면은 2번 아니면 5번인데 아, 이건 1, 4분면이지. 1, 4분면. 그게 아니네. 2번, 요거네, 요거. 답이, 요거죠. 44분면이지, 44분면. 답에서 5번이다, 5번. 그래서 답을 5번 찍어야 돼, 이번 5번. 자, 이렇게 찍어야 돼, 이렇게. 68번. 그러니까 그래프를 할 때는 두 점을 반드시 구해야 돼. 꼭지점하고 y절편.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꼭지점하고 y절편 두 점을 반드시 구해서 그려야 돼.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 그래프에 대한 다음 설명 좋지 않은 것은? 야, 뭐 축의방정식 꼭점이 좌표? 야, 그래프도 그려야 되네? 그러면은 요 일반형 아니야? 일반형. ABC 유형 일반형. 그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바꿔주자. 요건 이제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야, 묶을 때 여기까지 묶는 거야. 여기까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더하기, 야, 이제는 이거 더하기 하는 것, 이 정도는 쉽게 할수 있지 않냐? 2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해. 1이잖아, 1. 그러니까 더하기를 하고 빼기 1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묶여. 그래서 이렇게 나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은 안 묶이고 넘기지. 넘기는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넘어가야 돼. 그럼 플러스 1 되는 거야.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에다가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 야, 그러면은 꼭지점 나왔네. 꼭점 뭐가 되냐? 1, 마이너스 1이네. 축의 방정식은 x는 1.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 축의 방정식 x는 1. 맞네? 1번 맞고 2번 맞네. 야, 그 다음에 1, 3, 4분면 지난다.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 그래프 그릴 때는 두개 필요하다. 꼭지점의 좌표랑 y절편. y절편은 마이너스 2네. 그 y절편은 마이너스 2. 그럼 꼭지절편은, 아니, 꼭지절편은, y절편은 마이너스, 꼭지점은 1하고 마이너스 1. 그럼 지금, 아니, 뭐였냐? 마이너스 2. 아, 헷갈려, 이렇게. 마이너스 여기구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꼭점의 좌표는 1하고 마이너스 1. 1하고 마이너스 1? 이 정도 되겠네. 1, 마이너스 1. 그럼 그래프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꼭지점하고 y좌표는 다 지나야 되니. 그러면은, 지나는 게 3, 4분면, 4, 4분면 지나네. 3, 4. 3하고 4 지나. 그래서 3번 틀렸다. 3, 4, 1, 4분면 안 지나. 3, 4분면하고 4, 4분면 지난다. 그, 요렇게 그래프 그릴 때는 두점꼭 필요해. 꼭지점하고 y좌표. 그 다음에 야 4번 나왔지. y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거. 아, 그니까 요 일반형은 참 y좌표 구하는 건 편해. 자, 5번 y는 x제곱의 그래프를 x축방의 1만큼 y축방의 마이너스 1만큼 맞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다. 5번도 맞다. 옳지 않은 거 3번. 69번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야. 밑으로. x 증가, y 증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로.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거 감소 부분인데
그러면 증가하다 감소하다도 표준형으로 구할 수 있어. 표준형. 꼭점을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건 좀 일반형이거든.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줘. 그럼 x제곱의 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 그러면은 분수로 묶는다는 얘기는 역수를 곱한 거랑 같대.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요기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는 거겠지. 그다음에 빼기 3. 이렇게 역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그 얼마를 해야 되냐. 이게 1창의 계수. 요 1창의 계수는 마이너스 4잖아. 그 1창의 계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걸 더해. 그럼 4잖아, 4. 그러니까 더하기 4를 해. 그러면 완전 제곱을 묶여. 더하기 4였으면 빼기 4. 그러니까 쌤쌤 만들어, 쌤쌤. 그럼 요놈,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으로 묶여.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가 바꾸어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서 나가. 그럼 플러스 2가 되네. 그럼 마이너스 3에다 2 더하면 마이너스 1.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대충 그리면은 대충 꼭지점이 뭐가 되냐? 2컴마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2컴마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다음 y좌표는 마이너스 3. y좌표는 마이너스 3. 그래서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돼요. 그래프를 그리면은 y좌표는 마이너스 3. 꼭지점의 좌표는 2,1, 2,-1, 2,-4, 대충 이 정도?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자,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위로 볼로.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는 거냐면은,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된다고. 그럼 이거지, 이거. 이 부분이지, 이 부분. 내려가는 부분. 요 부분이네.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은 뭐냐? 요거 오른쪽이지. 여기 대칭축 오른쪽. 그럼 여기가 2잖아, 2. x가 2. 그래서 여긴 뭐가 되냐? x가 2보다 큰 부분이다. x가 2보다 큰 부분. x가 2보다 큰 부분에서 내려가고 있지? 여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하는 부분이다. 야, 그러면은 이제 하나 더. 그럼 요 부분은 뭐가 돼? 요거 올라가고 있지, 요 부분은. 요 부분은 x가 2보다 작은 부분이야. 그 올라가니까 오른쪽 위로. 이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증가하는 부분이야. 아, 여기 삐뚤어졌냐? 이렇게. 대칭축이. 모른 쪽에다 그릴까, 다음부터. 자, 그래서 답이 x는 2보다 큰 부분이다. 1번이다, 1번.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등호가 들어가면은 등호인 부분은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는 부분이다. 70번 보자. 이 차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3점, 마이너스 1,0, 2,0, 마이너스 2,k를 지날 때 k값을 구하라. k값을. 그럼 k값을 구하려면은 a, b를 알아야 k를 구하네. a, b를 구한 다음에 x에다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k가 나오겠지. 그럼 결론은 a, b를 먼저 구하라 이 얘기야. a, b. 그럼 a, b는 어떻게 구하냐? a, b는 요 a하고 b는 요 점을 대입하면 나오겠네. 연립방정식으로. 아, 이거 약간 좀 노가다성이 좀 있다. 요거 넣으면은 AB가 나와. 아, 이거 좀 노가다인데.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게 얼마다? 0. 아, 0. 아, 이거 좀 땡기자. 아, 이게 노가다 문제라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하면은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게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잖아. 1. 1 이항시켜.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요 점을 넣자. 요 점. x에다가 2 집어넣어. x에다 2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b. 이게 얼마다? 이것도 0. 그러면 2a 더하기 b는 얼마야? 요 2에 제곱하면 4잖아. 이항해. 그럼 마이너스 4. 야, 해놓고, 그럼 요거 두개 연립을 하라고, 요거. 야, 연립방정식 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이거 빼면은 y 없어지, 저기, b 없어지네. 빼면은, 마이너스 3a는? 빼면은 3이 되네? 그럼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마일이지. 그럼 플러스 1 되는 거지. 그러면 1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그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2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여기다 집어넣자. 저기 A하고 B에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냥 그건 이제 필요 없는 거다 지우고. 그러면은 요게 이걸 지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 이거 집어넣으면 K값 나오겠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2는 얼마? 이게 K라는 얘기네.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면 4. 그럼 더하기로 치면 플러스니까 2가 되고 빼기 2는 K. 그럼 K는 4네. 그래서 K값은 얼마다? 4다, 4. 10만 하자.